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꾸려지고 4대강을 살리자! 이 강이 강력화를 제대로 하면서 강답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계획 수립을 지시한 지 6개월 만에 마스터플랜이 발표되고 11개월 만에 첫 기공식이 열립니다. 아, 그게 고기와 같은 로봇인데 이것이 그 강변에 다니면서 수질이 나쁜 데가 있으면 바로 중앙센터에다 보고를 합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녹색 성장의 기술을 보고 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는 중장비 소리에 묻혔습니다. 공사 현장을 실시간 중계하는 CCTV 모니터가 국토부 상황실에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시간을 다투는 거다. 물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다툰다. 정말 특수한 역사적인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해달라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했던 일은 공사 끝나도 하나의 하자가 없습니다. 4대강 공사 현장에선 덤프트럭 충돌, 모래 지반 침하로 인한 익사 등 총 2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분석을 해보면은 서두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는 아닙니다. 제 그럼. 사고를 쭉 보면은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이 안 되고 거의 본인의 실수라든가 이런 교통사고라든가 익사사고 이런 것이 나와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대적인 강바닥 중설로 인한 사고도 이어집니다. 다리와 제방이 무너지고 송수관로가 유실돼 단수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새로 만든 보의 안전 문제도 불거집니다. 하지만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도 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경미한 누수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구조적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도 채 걸리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4대강의 얼굴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산을 고치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고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신 90년 전 도창 안상호 선생님의 꿈을 오늘 우리는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뒤늦게 감사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요청 등에 따라서 기후변화 대비와 함께 추후 문화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초 계획에 비해 준설 및 보호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공사 계획 기간 단 11개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큰 규모의 공사를 계획하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말이 안 되죠. 댐의 경우에 보통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계속 한 20, 30년 돼야만이 겨우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 실설계, 환경 영향 평가, 그 다음에 시공, 이러자면 거의 한 10년 이상 계획이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착상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2년 만에, 1년 만에 계획을 했다. 상상할 수 없는 사업. 4대강 사업계획이 만들어지고 검토된 11개월의 시간. 그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우리나라 법제도가 보면 굉장히 세계 여러 나라의 좋은 법제도를 많이 갖다 놔가지고 틀은 많이 갖춰 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 사업하면 다 어겨버렸죠. 총 사업비 22조 2천억 원.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 큰 돈을 쓰는 사업은 사전에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검토해야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로 보면 4대강 사업은 당연히 철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지출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고
그 효과 대비 비용은 어떤지를 잘 판단해서 국민에게 결과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에